거죠. 12번 보겠는데요. 27페이지 12번 준비됐나요? 거기는 요약 기본서 55페이지가 있습니다. 도시 군갈기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이 도시 군갈기극은 시도사가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의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입안해가지고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관할 시도사가 해요. 시도사. 시도사가 자기들이 입안한 것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또 자기가 직접 결정하지만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중 유일하게 여기 5번. 5번 거는 관할 팔도되어 있는 시군의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면 이것은 도사님한테 신청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게 1번과 2번 묶어쳐가지고 2번인데요. 2번이 중요합니다. 1번과 2번 묶어쳐서 2번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의 객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의 수립 변경한 도시군갈은 누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 또는 군수. 이게 중요하다고. 도사가 결정한다. 그럼 틀겠어? 알겠죠? 무엇은 지가 입안해서 지가 결정한다고. 무엇은? 지. 지.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해. 지가. 알겠죠? 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개. 이 개는 오직 누구만 결정하느냐? 국장만. 수는 누구만 결정하냐? 4번. 해수장. 보고 계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요. 국장이 결정한다 그랬던 것을 개정했어. 국장이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시 군갈기의 결정권자 이렇게 써놔요. 국장이 그 말 줘버리고 도시 군 관리 계획 그 결정권자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요.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 군가로 결정할 때 누가 한다? 도시 군갈기의 결정권자. 가로 열고 113페이지 참조 글쓰나 113페이지 기본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편하게 좀 체크해서 보세요. 넘어가시고 13번 13번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 기본서 55쪽부터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도시 군갈계획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직접 도시 군가를 결정한가? 국토교통부장. 맞았어. 국가계획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합니다. 2번 조민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의 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지구단의 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지네들이 도시군가를 위반했다. 도시군가를 위반한 경우는 도사에게 결정을 시청한다. 지가 결정한다. 지가 직접 결정한다 그랬죠. 지는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도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그 말 줘버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야 되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번 시도사가 결정한다. 결정했다 줄거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는 심을 쳐야 한다. 결정할 때 심을 쳐요. 4번. 4번 중에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결정할 때 아까 협의하고 심을 쳐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심의는요. 바로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네. 시도사 시장군수는 지방도시네 심을 치거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여섯 가지를 결정할 때 그렇게 심의 걸쳐서 결정함에 있어서요. 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단독 심의만 걸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 딱 하나.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이 지구단위 계획 그거 몇 번인가요? 몇 번이에요? 4번. 보고 계셔요? 그 지구단위에다 네모 쳐봐요. 4번. 지구단위 계획 그 말 찾아가 네모 딱 쳐요. 네모 쳐서 밑에 예부로 끌어내려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써놔. 필수적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 지구단위계 만들 때는 몇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이상, 두 가지는 필수고 이상은 자유예요. 그거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이걸 꼭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뭐가 꼭 들어있느냐? 건축물.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규정됐다 그러면 이 장소의 지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계획을 입안해서 딱 결정하려고 할 때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 건축물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가 있어. 뭐가 있다고? 건축위원회야. 이 건은 지구 단위 근처 속에 지구 단위 속에 건축물의 용도지한 건폐 용률 높이 최저한 최관도가 꼭 포함돼 있으니까 이 도시계 위원회 위원들은 잘 몰라 해가지고 그 위원회 위원만 심의 걸칠 게 아니라 건축의 심의까지 하러 거쳐라 이렇게 공동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 심의다. 지구 단위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도사가 지구 단위 결정할 때는 도시계 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가 함께하는 공동심의를 거친다고 아시고 맞고 5번 맞습니다. 그 했고요. 14번 이것도 55페이지 있어요. 중요한 거 이제 금방 다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다 포인트 잡아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것도 죽었나요? 이렇게 써놔요. 긁었으면 이렇게 국교국시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도시군가를 하면 국교국시에 뚫어야 돼. 국이 뭐냐 그럼 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 입안했어요. 이런 것들 지가 입안했다. 지가 입안했다면 자기만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걔가 뭐냐 개발자원구역. 개발자원구역 지정과 변환 계획은 국장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국시가 뭐냐 그러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화 변환 계획을 결정하는 자기만 결정한다. 이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번 맞고 2번 맞죠? 4번 맞죠? 5번도 맞죠? 그래 뭔만 아니까 4번, 아 3번. 3번 여기다 줄 거 봐. 도시자원 공구역 지정화 변환 계획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 그 도시자원 공구역 때 도에다 똥을 딱 쳐놓고 도에다. 그래서 도지다 떠오시고 시도사 대도시 한번 그랬으나 그래 도가 나왔으니까 도시장 공격 증가 변환 도시 공간 누구만 한다고 시도사고 대도시만 국토교통부 하지 못해요. 옆에 이제 줄 떴다고 봐요. 수산장 보호교 지정에 관한 도시 공간을 그따 딱 줄 것이고 수에 따 떠오르다 수 수에 따다 오셔서 밑에 따 써. 해수장만. 수동. 그래서 해수장 누군지 알죠? 해양수산부장. 그래서 수가 나오니까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그 내용은 그것도 써놔. 107페이지하고 108페이지 있어. 3번. 3번 끝에 있다가 107페이지, 108페이지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15번 보겠습니다. 11번은 기본서 61조부터 63조에 있는데요.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과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는데 틀렸죠.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효력을 발생한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래서 결정 고시한 날부터 틀렸어. 결정 고시 아닙니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앞에 땄어. 기득권 보호라고.
자, 여기에다가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원래 제3종 일반 주거지가 있어요. 제3종 일반 주거지는 아파트 막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 있는 땅 좋아요. 그래, 제3종 일반 주거지인데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 있다. 제3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칭해놨건만 막 무분별하게 아파트 같은 건설됨으로써 물류시장 시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물류시장 시가를 방지하고 다음에 이 장소를 보다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턱. 오늘 시가와 전용이다라고 결정고시 해버렸어. 근데 오늘 결정고시 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어떤 자가 여기에서 5층짜리 바로 주택 신축공사를 하겠다고 허가받아 공사 들어가 버렸어. 착수해 버렸어. 착수해 버렸어. 그때 이 시가와 전용 오늘 딱 결정고시 했다면 결정고시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안에서 주택의 신축은 일체 금지된 법적으로 일체 금지되는 거예요. 그만큼 센 것이 시가와 전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주택 신축 허가 받아 공사 착수했죠. 야 너도 중단해. 그럴까 아니면 이 친구는 계속 하도록 법에서 보여줄까. 그래 착수한 자만이 허가 등을 받아서 적법하게 착수한 자만 이 결정고시와 무관하게 계속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까 신고 조치를 해야 될까. 신고 조치만 하면 돼요. 또 허가 받는다 그럼 들고 신고 조치만 하면 된다. 신고는 이 결정고시부터 몇 개월 내 하면 되냐. 3개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수산자 목도 있어요. 뭣도 있다고요? 수산자. 그래서 약적으로 시수구역이라고 그래. 2번 맞습니다. 시수구역 결정 고시 당시 그 말이죠.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자입니다. 착수한 자에다 줄 것이고 결정시부터 몇 월 이내에 뭣만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사실 그래.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개사할 수 있다. 꼭 아시고. 근데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며칠 내에 신고하고 개사할 수 있을까? 기득은 보호해서. 그거는 30일. 그따 써놔. 바로 2번 옆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이 두 가지는 기득권 보호가 똑같아. 30일 이내 신고하고 개수할 수 있다. 그거는 30일. 딱 숫자만 달라요. 여기는 시수구역은 3월인데 이건 두 가지는 30일 이내 신고하고 개수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한 묶음. 3번과 4번 한 묶음. 자, 특광 특특 시장수가 도시 군관리 결정 고시가 된 이후 지용등을 작성하는데요. 그것다 제가 입금하면 줄까 봐. 지적이 표시된 줄까요? 지적이 표시된 지용대 도시 군관리계 현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가 줄까요? 그걸 약조 뭐라고 하냐? 가로 안에 써졌죠? 그걸 뭐라 한다? 지용대면이라. 그러면 지용대면 할 때게요. 지적됐다 표시에 지형됐다 표시한다고 나왔어. 지형도. 지형됐다 네모쳐. 세자했다만. 지형도. 그리고 밑줄 친 내용 중 가로 앞에 보면 도면 할 때 면했다 네모쳐. 면. 도면 할 때 면. 면. 아까 밑줄 친 내용 중. 찾았나요? 네모, 네모를 합하면 뭐가 돼? 지형되면. 그래, 지형되면 지적됐다는 거예요? 지형됐다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나왔어. 지적도로. 그러면 틀리겠어. 지적도가 아니라 지용도다.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대도시장을 제한 그것 중에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는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는 도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대도시장은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스스로 확정고시하면 끝. 근데 여기 시장 군수님들도요. 자기가 아까 여기 여섯 가지 중 이거요. 지가 시장 군수가 지내들 지역에다 시군했다가 지구단위 개구역 지형과 병을 하게 한 도시군가를 딱 결정고시하고 나서 지형을 작성했어. 그 거는 스스로 확정고시하면 되니까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4번 안 받는다.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5번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5년 도시군관리계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그 말 포인트 잡고 넘어가시고 16번. 16번은 통과할 필요 없고 갈피 쳐버리고 17번 도시군관리기기다. 어려운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했던 건데 시가와 조정격 지정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계속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없이가 틀렸지. 자, 없이를 쉬고 하여야, 없이 쉬고 하여, 신고하여야 계속할 수 있다 그랬죠.
읍시를 지우고 하여야 신자 앞에다 몇 월 이내? 3월 이내. 그래. 62페이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2번. 국가객과 연계할 시가 지은 지정 그다 동시에 이거 아까 국시라고 그랬어. 국시. 국시는 누가 결정해? 국장만. 국장만. 맞았어. 55페이지 있어요. 3번. 부담시킬 수 없다. 틀렸죠? 있다. 아까 했고. 4번 누가 해요? 그렇죠. 국토교통장 지우고 해양수산부장관. 5번. 아까 했던 건데 5번 왜 틀렸을까?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 한 날부터. 의 다음 날 지워버려야 되죠? 의 다음 날 내자 지워야 되죠? 18번. 이것은 61페이지 있는 건데 지용되면 틀린 것. 1번. 국토교통부장은 도사도 지용되면 작성할 수 있다. 작성을 세자 지워버려. 오타 들어왔으니까요. 지용되면 작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작성했다고 한번 쳐봐. 작성할 수 있다 할 때 작성했다고 한번 쳐서 써요. 이방권자가 그렇잖아. 작성은 누가 한다고? 이방권. 이방권자 아까 몇 명 있었나요? 9명. 9명 모두 다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번. 아까 했던 것도 나와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의 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는 지내지 지정되면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면 되지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다. 그 말에 맞고. 3번. 맞고. 아까 했고. 4번. 이 고시된 지정되면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그따 죽어봐요. 고시된 지역내면 열람하고자 한 자는 그따 칠 것이고 밑에 땄어. 그 열람 기간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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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 지역내면 열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열람을 제공해야 되지. 야 기간 끝나서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바로 지역내면 뜻이 나옵니다. 지역내면은 지적이 표시된 무슨 도면에 딱 표시한다고 쓸까? 그래, 그 말이 포인트야. 지용도를 동그라미 딱 쳐놓고 밑에 딱 써서 X 해봐. 지적도 하면 틀린다. 처음에 지적도로 나왔어. 지적도. 지용도. 지용도하고 지금 다르거든. 넘어가시고요. 자, 32페이지 1번으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는 우리 기본서 64쪽부터 66쪽까지 있는데요.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아까 여기 봐보세요. 용도 지역을 이거 용도 지역이라 하잖아요.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에 지정 목적은 좀 훑어두셔야 돼. 알겠죠? 한번 머릿속 그냥 들어보세요. 편하게. 이 도시역이란 인구와 산이 밀집된 지역,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 정비,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체한다.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은 도시에 준하여 또는 농림지역에 준하여 재난 보전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데다 제한다는 거. 농림지역은 도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업상 보전산지에다 제한해서 농림을 진흥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제한다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일곱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합니다. 자수의 생물수 상 생각 나나요? 일 안 난다. 안 날 수도 있어. 자수의 생물수상,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그 보전과 수산량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적 중 제1종 전용 주거적, 제2종 전용 주거적은 1종은 무슨 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냐? 단독대.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일반 주거는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한 땅으로서 층수로 인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한 땅이니까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하면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 나오기 때문에 3종까지 세분되는데 이때 1종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중심이요. 그리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한다. 2종은요, 중층주택 중심, 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준주거지역은 바로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중일육은 상업적 중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등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유통사업지역은 유통기능 증진 필요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근린사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지역에 따라 제한한다.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적인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 환경을 제하지 않는 그런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할 때 제한하죠. 그 다음에 준공업적은 경업 등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그 다음에 이 보존 녹지은 자연환경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에다 보존하고 지정하고, 생산 녹지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하고, 자연 녹지은 도시업에서 보존할 필요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다 정한다. 그 다음에 보존 관리적은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존적에 근처에다 정한다. 생산 관리적은 농림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농림적 근처에 있다 세 번에 정하고, 계획과적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으로서 제한적 이용과 개발을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있다 정한다. 이게 바로 지정 목적입니다. 이 지정 목적을 여러분은 좀 생각하면서 읽어두세요. 알겠죠? 자, 이걸 알고 있는가를 지금 계속 문제로 넣어놨어요. 한번 나 혼자만 봤죠? 여러분들은 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됐을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건데요. 1번 공동주택 중심 양호하면 제2종 전혀 맞고요. 준주거전 주거 그 다음에 일부 상업 업무기능 보완 맞고요. 3번 자연녹지기란 틀렸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중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적으로서 바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적은 이거 뭐냐면은 바로 계획관리, 계획관리. 뭐라고? 마지막에 있다 죽봐.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한 지 할 때 계획 있다 세모, 관리 있다 세모, 지역 있다 세모. 거기서 힌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계획관리겠지. 무슨 자연녹지야. 땡. 그렇게 돼. 오른쪽에 해설 한번 읽고 가겠어. 자연녹지는 중요하니까. 오른쪽 페이지 해설 봐봐요. 해설. 자연녹지 꼭 한번 읽어가요. 자연녹지기란 도시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례,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그 다음에 주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다음 인자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 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 말로 하면 뭐가 떠올란다고? 자연 녹지. 그 말의 핵심 용어입니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맞습니다. 특히 자신 일본어 가셔가지고 4번에서 알아볼 것은 속하지 않은 그 말이 특히 속하지 않는. 그 다음 이제 5번은 중요표. 왜? 그것 따서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됐거든. 그래서 올해 꼭 그 말 나올 거예요. 5번은 포인트 잡읍시다. 시도사 대도시장은 조례로 조례했다. 포인트 잡아요. 조례. 핵심 용어 뭐라고? 조례. 조례로 바로 주상공 그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을 추가로 그다 추가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 그래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도시군계획 결정을 통해서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무슨 지역은 추가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는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 여기 봐봐. 주거적 원래 이렇게 명칭 여섯 가지가 있었고 상업적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공업지 세 가지, 녹지역 세 가지인데 필요하면 무슨 무슨 상업지역, 무슨 무슨 공업지역, 무슨 무슨 녹지역, 무슨 무슨 주거지역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명명해가지고 신설해서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례로 주상공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2번 이것은 67조부터 68조까지 있는데 용도적의 지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용도적의 지정화 변경 이거 용도적의 지정화 변경 무슨 경우로 결정한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법적으로 누구누구 할 수 있냐? 국토교통장은 시도사 대도시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누구 때문에 틀렸을까? 시장수 꼬마든 안 돼. 시장수 지워버리고 대도시장 써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한 묶음이죠. 2번, 3번. 그래. 이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는데요. 공유수면을 매일 먹죠. 이것은 바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욕지가 있다. 도시적, 뭐 관리적, 농림적, 뭐 자연의 환경이 있다. 이 도시역도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뭐 녹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바다라고 한다면 공 있으면 있고요. 오케이.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이때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여기 인천 앞바다를 매립한다 합시다. 평택 앞바다 같은 데 매립한다 합시다. 매립한데 여기다 주거지를 조성하려고 매립해. 목적이 주거지 조성. 뭐요? 주거지. 주거지를 조성하려고 매립한다. 공에서 매립 목적이. 그러면 주거지역 근처니까 매립 목적이 이와 인접한 용도지역과 매립 목적이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립 목적이,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한 용도지역과 같다. 같다. 같으면, 같으면 다 매립하고 나서 사용할 때 공이 없으면 그 관리 및 매립하는 범위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장한테 준공 검사 신청해서 거기서 오케이 합격했어 하면 준공을 내줘요. 준공인가. 뭘 내준다고? 준공인가 딱 내주면 이제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한다 그 말은 주택으로 개발이 된다 그 말이거든. 이렇게 준공을 떨어지면 이 땅은 이와 인접하고 있는 용도적인 주거지로 결정시를 간주한 게 아니라 지정된 걸 거면 간주해줘. 지정된 걸 거지만. 무엇으로만? 지정.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 결정이고 지정하고 같으면 하는데 결정하고 나서 뭐까지 해줍니까? 고시까지 있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고시까지는 아니고 지정까지만 여기까지만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절차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있는 걸 간주해 주겠다라는 특례가 있어요. 원래 이 용도적인 주거지역 하나 지정하려면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하고 위반할 때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위반 협의 심의에 취소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나의 용도지 탄생인데 그럴 필요 없다. 자동화시켜버리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과 같으면 그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가만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매립준공은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인 주거지로 지정된 걸로 간주를 하자. 다만 뭐하고 끝내자? 고시. 알겠죠? 그게 중요해. 그래서 2번 맞아요. 같으면 그 말 중에 뭐가 핵심 용어다? 같으면.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된다? 준공인가부터 그때 줄 거예요. 마지막에 이웃 용도적 이웃하고 있는 용도로 지정된 건다? 지정 고시 온다? 그래 그래 지정까지만 똥하면 고시 써서 X 고시 온다 그럼 틀리겠어. 고시하면 틀리고 지정 온다. 본다 옆에 있다. 이 경우 써봐. 이 경우 그 사실을 이 경우 그 사실을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광 특특 시장수가 고시해야 한다. 그래서 고시는 별도 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같을 때. 근데 이제 3번 봐봐요. 3번은 여기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에요. 여기서 매립해. 매립하는데 여기다 농지를 조성하려고 매립해. 뭐 한다고? 농지.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매립 목적이 여기는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면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탕 용도적과 같아 달라. 다르죠? 다 매립했어. 매립했으면 어때? 여기 도시 관리 농림 잘 보여줄지 몰라 하면 좋겠어. 여기 농림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래.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탕 용도지가 다른 경우는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에 속할 용도적은 농림적이다라고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절차 다 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절차. 이해됐죠? 자, 다른 경우. 또, 여기 봐봐. 여기가 도시역이고 여기 관리역이에요. 근데 여기 매립해. 매립 목적이 여기 매립하는데 여기 또 농지 조성자 매립해. 간척지 해가지고. 그래, 매립구역이 어때? 도시역과 관리역 양다리 걸쳐서 지금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죠?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쳐서 이웃해서 매립되고 있을 때에도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을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매립구역을 속할 용도지역은 농림적이다라고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지정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절차 다 걸쳐라 그 말이에요. 자, 쭉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맞았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다음 포인트 잡고 한번 다른 경우 줄 것이고 그 매립구역이 그 다음 또 줄 것 줄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걸쳐 있는 경우 밑에다 써봐. 또 이웃하고 있는 경우 써.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세 가지 다른 경우 걸쳐 있는 경우 이웃하고 있는 경우는 그 매립교에 속할 영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라. 3번 4번 잘 나와요. 3번 4번 자 또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용도구역을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국장 시도사 뭐 대도시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 가지고 턱 지정했어. 뭐 하려고 지정했다고요? 개발 목적 가지고 턱 지정고시 했다면 다른 법에 따라 그런 책이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가 지정고시 했는데 개발 목적 가지고 지정했어.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했다면 다음 다 절차 걸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지역 네 가지 중 개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허용하겠다라고 하여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게 무슨 용도지역일까? 이 법의 국토개법 도시역이 도시역. 뭐다고? 도시역. 도, 관, 농자 중 무슨 지역이 개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해서 지정한 땅이다고? 도시역. 그래서 야 봐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이 행정청에서 개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지역 지구 단지 구역이다라고 턱 지정하셨다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이 국토법에 따라 도시역으로 아예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해서 도시역을 탄생시켜버리자. 원래 도시역을 지정하려면 이반절차 쫙 결정절차 딱 해서 고시야 탄생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자동화시키자. 알죠? 그래 이때 개발 목적 가지고 지금 고시한 측은 바로 이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도시 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로 결정 고시성으로 간주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뭐냐? 바로 항도공, 어도공. 생각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 지금 이 시점에. 이거 항도공, 어도공. 기본서 봐봐. 페이지 써놨을 거예요. 수업시간에 참고했으면 수업시간에 엄청 강조했으니까 68쪽이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봐요. 그러면 써놓은 거 보면 눈에 들어올 거예요. 항도공. 있어 없어요? 기본서 갖고 와라고 했잖아요. 제가. 있죠? 그때 수업에 참가했나 안 했나 봐봐요. 결석했는가? 결석했어요? 참가했어요?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요. 그거 보면 그때 시간 엄청 하루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한 시간을 거쳐서 그걸 설명한 건데 어마어마 중요하고 수업 시간. 그래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처음 봐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아무튼 그게 외워야 돼. 엄청 중요해. 그 다음에 택지, 전원 지금 하면 되잖아. 지금 또 자세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 항만법 따라 항망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의항법 따라 지정했던 의항구역이 있는데 의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또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한 지역 택지발 척축에 따라 택지발적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전원개발 척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과 그 예정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다 개발 목적 가지고 지정한 거예요. 이거. 무슨 목적이다고요? 그래 이런 장소는 이 법에 따른 자동으로 뭐가 되어 하자? 도시로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하자 이 말이에요. 애화해야 돼.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 장소는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거 처음이라니 안타까워 죽겠어. 자,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요. 안타까워 죽겠네. 그래 여기 봐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해.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역 있다 가정하고 농도지역 여기 관리지역 농림자연관리지역 있어. 이때 여기가 바다다. 그때 여기 또 항만법대로 항만 건설하고 항만국이다라고 오늘 딱 지정하셨어요. 이렇게 항만국이다 지정하셨는데 무슨 지역에 연접해 있어? 도시역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있죠.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도 하냐?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돼서 바로 항만 건설을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다 조그만한 항만구역이다라고 지정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이 항만구역은 관리지역 연접했다고 해서 관리적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돼 아니에요. 그냥 항만구역에 불과해요.
도시로 결정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만국이 반드시 무슨 지역 연접했어야 돼?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시밀도. 이해됐죠? 의항구도 마찬가지. 의항을 건설을 하고 의항법에 따라 의항국이다라고 여기다 딱 증오시했어. 도시에 연접해 있는 공시밀도에다가 의항국이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이 장소는 바로 도시로 결정을 시작하는 데서 의항을 바로 건설할 수도 허용합니다. 신속하게. 그걸 약자로 항도공, 의도공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봐봐. 이 도시가 아닌 비도시가 되게 봐보세요. 도시가 아닌 관리역, 농림 이렇게 있는데 오늘 여기다가 산업입지를 개발한 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위다 딱 증오시했어. 그러면 이 땅은 이제 관리지가 아니라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도시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도시죠. 이해되죠? 딱 하면 턱 도시. 턱 하면 딱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래 여기 있다가 국가산업단위다 또 일반산업단위다 도시첨단산업단위다 딱 찍으면 그 지역은 이제 관리도 자연환경도 아니고 도시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공단을 조성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를 해야 돼. 약적으로 국일도시라고. 뭐라 한다고?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거 외워야 돼. 그런데요 여기 봐봐. 여기 봐보세요. 이 산업입지및 개발하면 범위 따라 지정되는 산업단지라는 게 네 가지가 있어. 여기 세 가지 나왔죠.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또 농공단지도 있어. 뭐도 있다고? 이게 이제 중요해요. 딱 써서 X쳐. 여기 봐보세요. 시골에 농기구 같은 거 만들어서 공부하도록 여기다 봐보세요. 오늘 농공단지다라고 딱 치고 있어. 농공단지. 농공단지다. 농공단지다라고 증오시했다면 이 땅은 도시로 뒤집어질까 그대로 있을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농림지역 그대로요. 관리지역 그게. 용도지역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아니다고요? 농공단지. 꼭 알았어요. 또 이 산업단지하고 준해서 개발을 하고 증오시 이 법에 따른 준산업단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 준산업. 이것을 딱 증오시했다고 해서 농도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용도지 변화 없어요. 이것은. 세 가지만 뒤집어진다. 몇 가지만요? 세 가지.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 기억할 때 국일도산 해야 암기가 돼요. 국일도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택지발, 척지부 따라 오늘 여기다 택지발 주구다라고 딱 증오시했어.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지가 아니라 뭐가 돼버린다고? 도시죠. 이해되죠? 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전원개발 축지법 따라 이 전원을 확보하고자 발전소를 만들거든. 그때는 전원개발 축지법 따라 전원개발 사업이다 그 예정이다라고 딱딱 찍어.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고 찍었어. 그러면 이 땅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냐? 바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원자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발전소라는 것은 종류가 많아. 화력발전소, 원자발전소, 수력발전소. 근데 이 수력발전소 봐보세요. 수력발전소 여기에 댐이 있어. 댐. 산과 산이 있다. 이걸 막았다. 그러면 댐이 되죠? 댐이 되죠?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린다. 물의 힘을 이용해서 발전하다. 이게 수력발전소예요. 뭐라고? 수력발전소. 이 수력발전소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그 사업 예정기다라고 증오시했다면 이것이 용도지 뒤집어져서 자연환경 보전지 아니고 이게 도시가 되냐? 이건 아니다. 용도의 변화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뒤집어져 버리면 여기가 도시화 돼가지고 날칠 거예요. 그게 이거 아니고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제외해야 된다. 무엇을 제외해야 된다고? 수력발전소. 그리고 여기 봐봐서 여기저기서 원자발전소, 화력발전소 설치해가지고 이게 전기를 만들어 전을 확보해서 우리 도시로 공급을 하면 여기저기다가 뭘 만드냐? 변압기를 설치하고 송전 설비를 설치해요. 뭘 만든다고? 변압기, 송전. 이 철탑 봤죠? 철탑? 이게 송전 설비야. 그래 여기다 송전 설비 만들자 여기다 변전 설비 만들자 이렇게 딱 찍었다면 이 장소는 도시로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 그냥 용도의 변화 없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는 제대. 수송변 제해. 무엇은 제한다? 수송변 제해. 그래. 그래.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이제. 항도공, 오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이 도시로 뒤집어지는데, 그러나 뒤집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농공단지 아니다. 준산업단지 아니다. 수송변은 아니다. 이렇게 딱딱 쳐버려야 되는데.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됐으니까 확대해가지고. 오, 이것도 있었지.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
도시역 있고 도시역 여지 있다면 여기다가 도시역 여지인데 오늘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하시하면 도시발굴로 지정고시한 적도 용도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시역이 돼버려요. 도시역이. 뭐가 된다고? 도시역이 돼.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가능돼. 도시역이 돼. 그런데 모두 다 도시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취락지로 증대돼 있어. 취락지로 증대돼 있어. 근데 그 속에 다 도시발굴이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증거시하면 여기는 도시로 뒤집어지 않고 용도의 변화 없다. 이것 중에. 무슨 지역으로 증대돼 있는 땅에다 도시발굴 증하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 이제 하나 더. 이왕에 보니까 그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기본서? 기본서 보고 계셔요? 자, 이것도 안 보셨다니 그럼 자세하네요. 어마어마 자세히 파고 있어,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다른 법에 따라 이거 보존하려고 딱 지정고시해. 그러면 여기 도, 관, 농자 중 뭐가 보존 목적으로 정한 겁니까? 농하고 자가 보존이 있죠. 주 목적이 도요는 개발 목적이고 관은 완충지대라고 했죠. 이게 다시 변형했어. 국토. 개발용도 도시죠. 보존용도 농림 자연 보존지역. 보, 개. 여기 완충지대 관. 보존하되 개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 완충지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구조가. 이때게 이 다른 법에 따라 여기 어정쩡한 관리지역에 딱 보존하려고 딱 정하셨어. 그러면 이건 뒤집어져 버려요. 농이 될 수도 있고 자가 될 수 있어. 알겠죠? 무슨 지역에 딱 하면은 관리지역에 딱. 이때 관리지가 있는 농지가 있는데 원래 관리지역을 정할 때는 농지가 엉망했어. 그래서 아참에 개발도 허용하려고 지정을 했는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돈 들여서 경제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예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하면 이걸로 갈 수도 있다. 개발적으로.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만든 땅이니까 여기다가 오늘 보세요. 이 관리지역 안에 있는 이 땅에다 농지에다가 농지법 따라 시도사가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딱 지목했어. 그러면 이 땅은 용도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농림지로 결정을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약자로 관, 농, 농, 결정시 간주 이렇게 한 게 반드시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관리자가 안 했다. 농림법상 농업진흥으로 지정시 되면 그 적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시가 간주되어 버린다. 농림지역으로 되어버린다. 이렇게. 알겠죠? 또, 여기 보세요. 여기 관리지역을 지정할 당시 산이 있었어요. 그 산도 어정쩡한 산이어가지고 아참 이걸로 하려고 개발적으로 밀어주려고 했는데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말이죠. 관리지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엉망이었어. 그래서 아참 개발도 허용하려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이것들이 관리지역 지정 후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엄청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하네요. 여기가 바다고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래 여기가 농경지가 있어요. 마을 농가가 있어요. 그동안 이 모래가 날아와서 염분이 함유된 바람이 날아와서 농가에 농경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 나무들이 잘 자라가지고 이걸 다 막아주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하네요. 이 산이 여러분 산이라고 합시다. A꺼 B꺼 야 너네들 개발하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오늘 산림청장이 법적 절차 거쳐서 여기다가 보전산지다 뭐라고 보전산지다라고 딱 정고시 해버리면 이 땅은 용도지 뒤집어요. 뒤집어요. 알겠죠? 그때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할 때 지가 판단할 때 이걸 농으로 하고 싶다 하면 농이다라고 고시하면 농이 되고 자로 하고 싶으면 자다라고 고시하면 자가 돼도 하고 있어요. 이해 돼요? 이걸 기여할 때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 중 산지 갈법상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지로 결정 고시한다. 너무 길면 암기할 때 관, 보, 농, 자,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암기해야 돼. 그래야 써먹어, 시험장에서.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유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 합격하려고. 그래서, 간, 보, 농, 자, 결정고시 이걸 애합버려야 돼. 그리고, 관, 농, 농, 결정고시 간주 이걸 애합버리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 문제 나오니까, 자, 정리해볼까요? 2번, 아까 몇 번 하다 말았나요? 그래 2번에 4번 질문 하다 말았죠. 4번이면 항, 도, 공은 도시로 결정 고시합니다. 맞아 틀려?
맞죠? 이렇게 잡아라고. 5번 어떻게 암기하냐? 관, 농, 농, 결정우식 한주. 맞죠? 관리 적을 때 관, 농업 진흥 적을 때 농, 농림 적을 때 농, 결정우식 맞아요. 관, 농, 농, 결정우식 한주. 을어본다, 그따 줄 거 봐. 을어본다, 마지막에. 을어본다, 그 말을 같은 말 써. 을어 간주된다. 을어 간주된다. 을어 의제된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법률상 용어로서 같은 의미다. 이것도 공부하면서 알아주셔야 돼. 을어본다, 을어 간주된다, 을어 의제된다는 같은 표현이다. 자,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4번이 또 나올 거예요. 4번. 4번 보면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써. 67, 68.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옆에 여기 있다 이걸 달달달 해서 쓸 줄 알아야 돼. 도시로 결정 고시 보는 경우는 하면 항도공, 오도공, 고길도 선택지 처우는 이렇게 딱 나와버려야 돼. 이해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리고 아까 도시계법상 도시보로 지정 고시된 적도 도시로 결정 고시하는데 다만 치료 앞서로 정된 장소에 따 도시보를 지정할 때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1번 맞아요 틀려요? 오 그래 농공단 아니죠? 2번 어떻게 안개라고 써? 도공 안 맞죠? 농림적을 도시로 맞아도 그렇죠? 그래. 1번 농공단이 아니고 옆에다 써봐. 국일도산. 1번 끝에 있다. 국일도산. 국일도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만 도시로 결정고시 안 된다. 농공단이 아니다. 3번은 아까 치료학 쪽에서 도시바로 지정고시된 적은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4번 어떻게 암기라고 그랬어요? 항, 도, 공. 계획과정이 아니라 도식이 나와야 되죠. 자, 택지발적으로 정고시는 도식이 되죠.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문제 또 5번 볼까요. 용도직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도시역 안에 있는 용도직은 네 가지로 나눠지죠. 약자로 주, 상, 공, 노 맞고요. 2번 이 주거지역에 도시 군관리 위반한 경우 도시역은 밑에 다 세 가지 있어봐. 주거지역 밑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가지. 주거지역 밑에다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추가. 여기 보세요. 여기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도시군과 위반 절차 걸쳐가지고 위반할 때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 의견 청취해서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다, 공업지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은 개발하려고 했겠어? 보존하려고 했겠어요? 개발. 애당초 이거 할 때게 남들 싹 절차 걸쳐서 해놨어요. 개발해라. 말이에요. 주택, 상가, 공장, 건축해서 개발해라. 이런 땅이거든. 여기 있는 땅에다가 또 다른 목적 가지고 계획을 위반해. 도시군과 위반해. 위반할 때는 기초사함에 있어서 이 땅 개발할까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럴 때 하는 것이 토지 적성평가거든. 뭐라고? 토지. 그래서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용도 쓰도록 하는 땅이니까 이 안에서 또 다른 목적 가지고 도시 군관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할 때에 토지 적성평가 할 필요 없다. 알겠죠? 뭐 할 필요 없다고요? 토지 적성평가 할 필요 없어. 세 가지는. 그래서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요약지, 우리 기본서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있어요. 3번 어떻게 암기라고 써야 돼요? 찾아봐. 핵심 용어를. 관, 농, 농, 결정고시간지 맞죠? 68페이지 있었고요. 4번 중요한데요.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 바뀌었어. 이거 잘 나오니까 이해 잘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봐봐요. 도, 관, 농, 자 이런 것들은 여기다 도시기다라고 정했어. 그러면 여기다 관리기다라고 중복시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되죠? 또 봐봐요. 여기 관리지역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차량 보증이다 중복시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용도적 서로 중복시행할 수 없다. 알겠죠? 근데 여기요. 용도지구라는 것은 여기다 보세요. 용도지구인 여기다가 바로 칠학주 정했어요. 마을에다가 칠학주 이렇게 정했어. 칠학주라고 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뼈난 경관이 있어. 경관. 이거 보존해야겠다. 그러면 여기다 경관지구다라고 칭할 수 있거든. 용도주는 중복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용도주는 중복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중복, 지정, 가능, 여부 문제.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중복, 지정,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를 중복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하죠. 있죠. 있다. 용도 지구 위에 용도 지구는 중복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중복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의 용도 구역은 중복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용도 구역. 그렇죠. 중복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 위에 이 용도 지역 아까 이렇게 용도 지역 지정을 했다면 용도 지역 그에 따라 용도를 중복 정할 수 있다 없다. 용도 구역. 어? 오 좋아 좋아 있다. 알겠죠? 자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그다음 이제 하나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구역은 아니지만 여기 아까 개발 밀도가 지정이 됐다. 개발 밀도가 요청되어 있는 곳에 기반시설 부담을 중복 정할 수 있다 없다? 오 좋았어. 이게 잘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 정할 수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중복 지정 문제를 정확하게 다 여러분은 해결했다 볼 수 있어요. 문제남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을 볼까요? 5분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 좀 하고 마치죠.